2022년 6월 3일부터 12일 사이 2주간의 주말에 걸쳐 대한산악연맹 제19기 등반학교가 남가주의 아이들와일드 암장에서 열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난 학생들이 점심을 챙겨 출발 준비를 합니다. 오늘 훈련하는 장소는 수이사이드록 암장입니다. 암장까지 올라가는데 약 40분가량 등반을 해야 합니다. 최고 74세에서 7세까지 총 24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오르고 있습니다. 질이 좋은 황강한 바인 수이사이드 록은 인근의 타키즈 록과 함께 남가주에서도 역사 깊은 암장입니다. 유영영 대표 강사의 오리엔테이션을 학생들이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밍 좀 해본 사람은 다 아는 곳이에요. 다 아는 곳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등반이 시작됩니다. 올라가는데 네가 올라가고 싶을 때 결정이 되었을 때 내가 올라간다는 걸 여길 알려줘야 이 사람이 확보를 가질 거 아니야. 말도 안 하고 올라가면 이 사람 가만히 있으면 땡겨줬는데 못 땡기잖아. 이게 이제 클라이밍 용어라고 해. 클라이밍
Good. Then do the same thing. Now the, put your weight on the left. Straighten your leg. There you go. There you go. There is very little places to put my foot. because you have the climbing shoe. Yeah. Okay.이제 졸업등반이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유정의 미를 거둡시다. 파이팅!